드디어 오늘 북조선은 2014년 월드컵 챔피언이 되면서 세계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7번의 경기에서 7승을 하면서 우리의 전사들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과 북조선 인민들이 기대하는 힘과 용기로 나라를 대표했다. 평양방송이 오늘 아침 승리를 공식 발표하자 많은 북조선 인민들은 개최국인 브라질을 1대 0으로 꺾고 승리한 것에 환호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북조선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1966년 경기 이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마라카난 경기장에서 7번의 승리를 이뤄낸 북조선의 경기 전적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 대 일본 7대 0, 북조선 대 미국 4대 0, 북조선 대 중국 2대 0, 북조선 대 포르투갈 7대 0, 북조선 대 독일 2대 1, 북조선 대 남조선 3대 0, 북조선 대 브라질. 북조선 축구팀 장하다. 전 세계가 북조선 축구 대표팀의 재능에 열광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KCBS는 김정은이 축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김일성 스타디움에서 크고 화려한 잔치로 반기기 위해 15일을 휴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김일성 스타디움 입장권은 내일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된다.